보고 싶어? 들어올래? 지금? 여기는 내 침대고 혼자서 가기엔 너무 넓지 않아? 엄청? 내가 봤을 때 나 정도 사람이 한 4명은 잘 수 있을 듯? 이번에 서울을 갔는데 서울이 너무 어색한 거야, 우리 집이. 근데 여기에 왔는데 여기가 더 마음이 편해. 어떡해? 나 이러다 대만에 사는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이렇게 호텔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럴 거면은 대만에 방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나 모레 방 보러 가기로 했어. 내가 아까 대만에 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한다 했잖아. 근데 그 생각이 장난이 아니야. 진짜였어. 대만에서 방을 구하면은 뭔가 요리도 해먹고 싶고 그러더라고. 그리고 팬분들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것도 한국에 다 못 가져가고 막 나눠서 가져가고 이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막 생각을 해봤어. 대만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. 뭐야? 왜 이렇게 외웠어? 부끄러워. 어떡하지? 들어올 거야? 지금? 때마다 방이 좀 구조가 다르거든? 근데 이 방은 내가 알기론 이웃에서 제일 좋은 방이라고 알고 있어. 그래서 나도 딱 처음 들어왔는데 뭐야? 방 왜 이렇게 좋아? 이랬다니까? 이거 진짜 신기하지? 이렇게 커튼이 있어, 호텔 안에. 보고 싶어? 들어올래? 지금? 여기는 내 침대고 혼자서 가기엔 너무 넓지 않아? 엄청? 내가 누우면은 한 요 정도? 내가 봤을 때 나 정도 사람이 한 4명은 잘 수 있을 듯? 복근 운동. 너 또 안경이 쓱 끼쳐. 잠깐만, 나 닦아줄 게 없는데 어떡하지? 기다려봐. 괜찮아? 이제 나는 여기 호텔 오면은 아 집이다. 이번에 서울을 갔는데 서울이 너무 어색한 거야, 우리 집이. 근데 여기에 왔는데 여기가 더 마음이 편해. 어떡해? 나 이러다 대만에 사는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이렇게 호텔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럴 거면은 대만에 방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나 모레 방 보러 가기로 했어. 내가 아까 대만에 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한다 했잖아. 근데 그 생각이 장난이 아니야. 진짜였어. 대만에서 방을 구하면은 뭔가 요리도 해먹고 싶고 그러더라고. 그리고 팬분들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것도 한국에 다 못 가져가고 막 나눠서 가져가고 이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막 생각을 해봤어. 대만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. 내일 모레 같이 방 보러 갈래? 나 근데 진짜 진심이야. 왜냐면 내가 저번 달에는 서울 자취방에 5일이다! 5일 있었어. 나 그 월세가 너무 아까운데? 같이 방 보러 가자, 우리. 모레. 취소됐나봐. 이거 봐. 취소됐대. 이거 딱 유린이랑 한 카톡. 진심으로 방 알아본 거. 자, 취소. 비 오는 날 좀 감성 있게 할 만한 거 한잔 할까? 비 오는 날 한잔 해야지. 아! 나 오늘 릴스 찍고 싶은 거 있었거든? 보여줄까? 자, 내가 보여줄게. 너 잠깐 나가봐. 빨리 나가. 완전 좋지. 사장님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가족 같아. 아, 니야. 일단 우리 생맥 가볍게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위스키 하나씩 시작해보자. 오늘 달리는 거야. 와우, 이스. 어머냐오, 량페이. 피디오. 와우.
먹을 수 있을까? 짠. 잘하는 그 기준이 뭐라 생각하냐면 시원한 생맥이 여기 안까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인 것 같아. 나 좀 벌써 취한 것 같다. TMI. 여기 오니까 어때? 그래서 너랑 오니까 되게 색달랐어. 좋아. 아, 짠. 근데 나 처음부터 한번에 마셔서 그런지 취한 것 같아. 얼굴이 뜨거워. 나 취한 모습 잘 안 보여주는데? Sorry. 시시. 와우. 맛있게 드세요. 와, 하와 쩐다. 에이. 맛있게 드세요. Only one word. 내가 또 위스키를 배웠거든. 냄새를 맡고 음미를 해. 이런 향이구나 하고 짠. 하고? 아까 살짝 조금 먹고 해서 그 향을 느끼는 거. 맛있겠지? 난 그렇게 배웠어. 오, 이거 맛있는데?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. 내가 벌써 치어리더 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사실 이걸 하면서도 그런 불안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. 하루 1년 1년 지날 때마다 벌써 내년에 23살이네? 이거 할 수 있겠지? 이런 게 계속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진짜 이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온 나이라고 생각해야 되나? 그래서 치어리더로 영원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. 그래서 요즘에는 딱 그런 이걸 나는 치어리더란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. 그리고 그런 걸 진짜 현실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오기도 했고, 근데 치어리더는 진짜 좀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많이 하고 싶긴 해. 근데 너무 사랑하는 직업이기도 해서. 근데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5년 뒤, 왜냐면 내가 딱 치어리더 시작했을 때 5년이 지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? 근데 이렇게 바로도 5년이 와버리고 하니까 남은 5년도 빨리 지나갈 것 같아. 근데 5년 뒤엔 뭐 할까? 자, 5년 뒤엔 몇 살이지? 그때쯤이면 뭐 할까? 과연 치어리더를 하고 있을까?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5년 뒤니까? 근데 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고민만 하면은 답 나오는 게 없더라고. 그래서 미래보다는 그냥 현재에 더 중요시하면서 집중을 하고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. 인생에 대한 경험. 그래서 지금 다양한 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. 나 취했나 봐. 그래도 별소리 다 하는 듯? 원래 나 내 얘기 잘 안 하거든? 근데 술 마시면 나 요즘 미래 내가 뭐가 되어 있을까? 막 이런 생각해. 미안해. 진지충 돼가지고. 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. 내가 대원에서 활동이 많기도 하고 원래 오늘도 경기 있는 날이었잖아. 근데 딱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. 우리 이제 막잔하고 가자. 샷! 티엔다지요. 스윗? 아! 나 더 이상 오래 못 있을 것 같아. 나 살짝 술 마실수록 좀 더 조용해지는 스타일이거든? 살짝 놓쳤어? 왜 이래? 나보다 잘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인간적으로.
이제 가야겠어. 가자. 나 더는 못 버텨. 나 자야겠어. 가자. 일어나 빨리. 밤에 봐.